안녕하세요. 로브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바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바 모드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제 나바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서버 U 인공호흡기가 앞에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가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흰색의 엑스퍼레이션, 이제 인렉과 아웃렛이 있고요. 흡기구 호흡기구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에어로제 네블라이저 이제 꽂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배터리 모듈과 이제 나바 모듈이 보입니다. 나바 모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인공호흡기 여러 대가 있고 나바 모듈은 하나만 있는 병동이라고 하면 이 나바 모듈을 옮겨서 다른 인공호흡기에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굉장히 고가이고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시엔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현재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나바 모듈이 꽂혀 있는 인공호흡기 어떤 환자가 쓰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이 나바 모듈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쪽에 손잡이를 이쪽을 눌러주시면서, 여기 이제 회색이 있거든요. 이 회색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잡아 당겨주시면은 네, 이 모듈을 빼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을 빼신 다음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제 환자가 필요한 곳에 가셔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한번 위치를 이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꽂게 되면은 이제 이 인공호흡기에서 나바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나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지 이 나바 모듈을 인식해서 나바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바 케이블, EDI 케이블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EDI 케이블이 있습니다. EDI 케이블이 있고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은 검정색, 끝 부분 환자 쪽에 연결될 것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검정색 이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에 저 포트에 이제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검정색 부분을 연결하실 건데요. 검정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쪽에 네, 여기 다 동그란데 이쪽에 이제 약간 폼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약간 파인 곳이 있는데 이쪽을 윗부분으로 해서 위로 해서 밀어 넣어주시면 이제 딱 들어갔고요.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뚜껑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덮개 같은 게 덮여 있는 곳을 열어가지고 열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게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공호흡기에서 이 방금 삑 소리 났죠? 삑 소리가 나면서 자동적으로 나바 모듈과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딱또 소리가 나면서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 끝났으면 이 나바 모듈과 EDI 케이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EDI 카테터를 환자한테 삽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분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다 되셨고, 네, 이어서 EDI 카테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DI 카테터가 있고요. 보시면은 EDI 카테터 그리고 8프렌치 125cm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나와 있고요. 멸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좀 보시면은요. 6프렌치, 8프렌치, 12프렌치, 16프렌치까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키랑 몸무게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6프렌치 49는 이제 신생아가 쓰는데 0.5에서 1.5kg, 신장은 동일하고요. 0.5에서 1.5kg까지 6프렌치 49 사용하고요. 6프렌치 50은 이제 1kg부터 2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8프렌치 100cm짜리는요, 이제 체중은 여기서도 중요하지 않고 cm, 키가 이제 중요합니다. 45에서 85cm까지, 12프렌치 125cm는 75에서 160cm까지, 그리고 16프렌치 125cm는 140cm 이상, 네, 다 성인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8프렌치 125cm인데 이건 현재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빼고 총 다섯 가지 종류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서브 U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성인분들 그리고 소아가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PICU에서는 8프렌치나 12프렌치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성인 ICU에서는 보통 16프렌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달 카테터가 있고요. 멸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뜯어졌는지 잘 확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서가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설명서를 보시면 EDI 카테터를 삽입하실 때 NEX를 측정해서 삽입을 하는데, 보시면 이쪽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 넣을 때, 입으로 넣을 때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16프렌치 125cm짜리를 사용한다. NEX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저의 NEX는 51cm 정도입니다. 51cm 곱하기 0.9 플러스 18을 하게 되면은 대략 63에서 65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뭐저 NEX를 잴 때마다 뭐 51에서 53 정도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63이라는 이 숫자가 계산이 될 텐데, 그 숫자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서버 I까지는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제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서버 U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NEX만 측정해서, 즉 NEX가 여기서 저 노즈 이어 그 자이포일 프로세스 이 검상 돌기까지의 이 길인데, NEX를 측정해서 서버 U에 입력을 해주면 이 Y 값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서는 서버 I 전 모델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서버 U나 서버 N에서는 이 표가 없어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그 하얀색 종이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개봉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딩 튜브나 L 튜브 같은 것을 삭관할 때 이쪽 끝부분에 윤활제를 발라가지고 넣는데요. 이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이 코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멸균 증류수를 따라 주시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쭉 묻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 충분히 멸균 증류수를 묻혀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빼시면 되겠고요. 저는 장갑을 안 끼고 하지만 병원에서 장갑이 필요할 경우에 장갑을 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X의 계산값이 51, 예를 들어 제가 51이었고요. 그리고 그 Y값 계산값이 예를 들어 63이라고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cm, 40cm, 45cm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65cm가 이제 이쪽에, 65cm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40 보이시나요? 40, 45, 50, 55, 60, 65. 여기까지, 코에 여기까지 걸리도록 삭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부터 삭관을 할 건데요. 보시면 끝부분, 가장 끝부분에는 이렇게 두 개의 홀이 있습니다. 이제 홀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세 개의 이제 구멍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EDI 케이블 다 테스트했죠. 그 케이블 쪽에 꽂는 부분이 이제 이 부위입니다. 이 부분과 그 부위를 연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피딩을 줄수 있는 피딩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감압에 사용할 수 있는 감압 라인이고요. 어쨌든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총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부분이 이쪽으로 피딩도 하고 감압도 시킬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피딩 라인이 지금 16프렌치 짜리잖아요. 16프렌치라서 일반 LTV랑 조금 다른 건, 이제 감압 라인도 있고, 이제 EDI 케이블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딩 라인이 좀더 작습니다. 그래서 피딩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플러싱을 제대로 해주셔서 막히지 않게 유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총 9개의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횡격막 중심부에, 만약에 이쪽이 횡격막이라면 이 악구의 센서가 이 횡격막 중심부에 딱 들어가서 이 횡격막에서 나오는 호흡 신호를 읽어낼 수 있게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제 밀어 넣어 주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5cm 부분, 이제 저 같으면 65cm 부분이 코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테이핑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자 쪽에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 U 인공호흡기에서 나바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나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Calculation Tool과 EDI 카테터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Calculation Tool, 아까 전에 서버 U나 N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에서 EDI 카테터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ICU에서 보통 8이나 12프렌치, 성인 쪽에서는 보통 16프렌치 사용하기 때문에 16프렌치.
네, 지금 성인 저로 이제 예를 들기 때문에 16프렌즈 사용할 거고요. 이제 코로 넣느냐, 입으로 넣느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GNX가 51 정도이기 때문에 51 입력하면 아까 전에 그 계산값 있잖아요. 계산값이 자동으로 64cm로 계산이 되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GNX는 51이지만 실제로 환자한테 64cm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done을 눌러주시면 이제 끝이 나고요. 바로 이제 EDI 카테터 포지셔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9개의 그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프램이 이제 이거라면은 9개의 센서가 중심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잘 동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EDI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EDI 카테터를 실제로 넣고 하는 게 이제 보여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느낌표를 눌러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그 여기 4개의 하나, 둘, 셋, 4개의 리드라는 게 있거든요. 4개의 리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은 잘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리드에 이런 식으로 보라색 표시가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마다 보라색 표시가 나오면은 환자의 호흡 신호를 잘 읽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EKG 파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피파가 좀 뚜렷하게 나와줘야지 이제 이 호흡 신호를 센싱하는 게좀더 원활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EDI 카테터가 들어가면은 다이아프램에서 이 신호를 읽기 전에 굉장히 강한 이제 심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 마이크로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류가 보통 뭐 100배 정도 세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제 첫 번째 필터에서 첫 번째 센서에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흡 신호를 잡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EKG 파가 강하게 잡히고 그게 필터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피파가 조금씩 약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약해지면서 더 낮은, 굉장히 좀더 이제 심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이제 마이크로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호흡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딱 중앙으로 안 들어갔다 해주시면은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위쪽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EDI 카테터를 조금 위로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잡아당기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표시되는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반대로 1번, 2번째에서 뜨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 보라색이 뜨게 되면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조금 밀어주시면 천천히 밀어주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에 호흡 신호가 잡힐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하시다가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EX를 정확히 측정해서 NEX에 맞게끔 이제 자동 계산된 값에 정확히 들어간 다음에 위아래를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신호는 나오는데 EKG파가 이제 안 잡히는 경우, 여기가 제대로 거의 뭐 플랫인 경우 아니면은 이 EKG파가 없는 경우에는 잘안 들어갔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EX를 잘 정확하게 측정해서 네, 측정된 값에 의하여 정확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EKG파가 정확히 잡혔는데 이쪽에 호흡 신호가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환자가 뭐 완전하게 이제 뭐 진정이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세더티브 약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검사 후에 거의 완전하게 이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호흡 신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EDI 카테터가 삭관된 상태에서 완전하게 잡히지 못했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일반 다른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용하고 계시면 되는데 EDI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EDI 카테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케이블 연결 다 했기 때문에 EDI 카테터의 끝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다 했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EDI, 이 시그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손으로 좀 잡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마이크로볼트가 좀 나왔어요. 완전히 이제 손에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DI 호흡 신호가 안 잡히겠죠? 안 잡혀야 이제 정상이고요. 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너무나도 이제 자고 있어서 안 잡힌다면 그대로 원래 이제 기존의 모드를 쓰면 되시고요. 점점 이제 환자를 재운 상태에서 좀 깨워주시면서 EDI 시그널이 살아나게 된다. 프레셔 컨트롤이나 뭐 다른 모드에서 EDI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좀 살아나가지고 환자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때 나바 모드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나바에서 이제 칼큘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EDI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프레셔 파형이 현재 이 피크 프레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약간의 얕은 회색, 저 회색이 EDI 시그널이 있을 때, EDI 시그널이 있을 때, 나바 레벨을 1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피크 프레셔가 환자에 들어갈 거냐를 예상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처럼 1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되면, 네, 지금처럼 잘못된 파형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파형이 들어갔는데, EDI를 해서 이제 요 정도 여기까지 좀 높게 들어간다 하면은 레벨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낮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레벨 좀 높여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 좀 낮게 됐다 이 정도는 이제 괜찮겠죠. 근데 피크로시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나바 레벨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환자 이제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이널 인서션 디스턴트는 이제 계산된 값 마지막 그렇지? 저희가 마지막 64cm였나요? 64cm를 넣었다. 64cm 넣었는데 94cm에서 이 리드 2번 3번에 표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표시가 되면 제가 더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넣어서 결국 66cm에서 맞췄다. 그럼 66cm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66cm에서 예를 들어 코면 코에다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c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좀 밀려 나가거나 그 부분이 이제 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발견했더니 63cm로 되어 있다. 그때 EDI 모니터링도 잘 안 되고 동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66cm 적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66cm 조절하시면은 다시 이 모니터링이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1.05 넣었을 때는 피크프레셔가 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0.8로 했더니 좀 적당하다. 그러면은 적당한 나바 레벨 값을 찾은 겁니다. 나바 프리뷰라고도 하는데요. 적당한 나바 레벨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던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찾은 거고요. 방금 그 나바 이 상태에서 찾은 다음에 셋 나바 모드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나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던을 누른 다음에 모드에서 나바를 다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나바 레벨은 이제 찾았으니까 0.8로 스타트를 할 거고요. 이제 EDI 트리거가 0.5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값으로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셋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바 모드가 동작이 되는데 지금 네, 제대로 이제 사실 EDI 카테터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은 안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EDI 피크 값과 EDI 미니 값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이제 EDI 시그널을 잡아내면서 EDI 피크와 EDI 미니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EDI 피크는 10이 정상입니다. 10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이제 5 마이크로볼트에서 15 마이크로볼트 사이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네,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EDI 피크가 너무 높게 되면은 똑같은 타이더 볼륨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호흡 신호를 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이제 호흡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EDI 피크가 너무나도 높으면 그 부분을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로 EDI 피크가 낮은 경우는, 이제 뭐 점점 미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EDI 피크는 5에서 15 정도 정상 범위로 봐주시면 되겠고, EDI 미는 지금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거라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제 1이나 뭐 그 전후 이내 그 이하를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EDI 민 값이 너무나도 높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의 폐가 좀 딱딱해졌다, 컴플라이언스가 좀 안 좋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음에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1 이내로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이달 피크가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민값이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한번 한 회 하나마다 이제 급격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값을 통해서 정상 범위 유지하고 있는가를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 환자가 너무 진정돼가지고 EDI 모니터링이 안 되거나 혹은 위닝을 했는데 환자의 호흡 시그널이 어떤지를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스탠바이 화면으로 돌아갈 때 스탑을 하시는데 스탑 벤틀레이션 하고 나서 EDI 모니터링 계속 하시겠다 두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2초 눌러주시면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환자의 호흡 시그널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는데요. 지금 나바 모드 사용하실 텐데 나바 모드를 사용하시다가 EDI 시그널, 호흡 신호가 없으면은 이제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됩니다. 백업이 될 때 이제 앰니아 타임을 설정해서 얼마만큼 백업이 될지 설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바 모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앰니아 타임이 있어서 현재는 20초 동안 EDI 시그널, 호흡 신호가 없으면은 백업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줄이거나 높여가지고 적당한 수치를 찾아주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